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Hi everyone, I'm Kaylin Shin. 아, 오늘따라 참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Yeah, I know. 아, 뜨거워. 자, 우리 케일린 선생님은 오해를 잘 오해를 잘하시는 편이시에요? 오해요? 네. Misunderstandings? Sure. 아니요, 전 오해 같은 거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해를 하실 때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3을 빼면은 오해에서 이해가 돼버리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남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해라고 하죠. Of course, you have to be considerate. Right. 네. 누구를 이해한다, 우리 understand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왜 understand냐면 다른 사람 밑에 서 있다, understand. 그래서 경청을 한다는 뉘앙스로 왠지 네. 프로포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understand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Uh-huh, that's correct. 네. So try to be understanding to other people. Right. 영어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정말 좋은 방송이죠. 영어날다 Wing It. 한번 들어가 볼까요? Uh-huh. 영어날다 Wing It!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정말 알찬 코너들이 알알알알이 박혀있는 영원할다 Wing It. 오늘은 어떤 선생님께서 나오시나요? Today is Monday, the best day of the week, because we have the best storyteller, Chloe, coming into the studio. 그렇죠. 네, 최고의 스토리텔링 선생님이시죠?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뭘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 춤을 한번 추어드리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추시잖아요. 와우! 오! 그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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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at? Keep dancing! Keep dancing? Yeah, keep dancing! 그만, 여기까지! 아, 참,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많이 했죠, 네. 그동안 이 댄스 실력이 느셨네요. 자, 그런데 왠지 우리 케일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의 핵심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keep ing라는 패턴이에요. 네. 제가 keep dancing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ng 형태를 붙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dance라고 하는 것은 춤춰란 말이잖아요. Keep dancing이라고 하는 것은 춤을 추고 있는 상태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춤을 춰나가야 되는 거죠. That's right. What? Where is the loo? Loo? Keep going straight. Thank you. You're welcome. 자, 왠지 재밌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우리말 해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Okay. Where is the loo? 오,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급 긴박해 보이시는군요. Keep going straight. 쭉 직진하세요. Thank you. 오, 감사해요. You're welcome. 천만에요.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영국 영어에서 화장실을 뭐라고 했나요? Loo, loo. That's right. L-O-O 였죠, 스펠링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케일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Where is the loo? 라는 것은 영국 영어로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지금 영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휴 그란트, 퀸 엘리자베스 3세 여왕으로 자, 여러분들 화장실이 어디 있나? 영국 영어로 한번 여쭤보세요.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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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op. 자, 오늘 지금 제가 우리 케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keep going straight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 길거리에서 우리가 외국인을 만났을 경우에 어디 어디 뭐 디렉션을 물어봤을 경우에요. 쭉 직진하세요. 라는 뜻으로서 keep going straigh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Mm-hmm. Straight 스펠링이 조금 어렵습니다. straight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외국인이 여러분께 길을 한번 물어봤어요. 뭐 시청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관공서가 어디 있어요? 쭉 직진하세요가 영어로 keep going straight. 이게 중요한 게 keep going straight, keep going straight. 항상 디렉션이요. 이렇게 하면서 앞을 자 시작. Keep going straight. 네. Mm-hmm. 자, 또 예문이 준비돼 있죠. 어머, 썬킴 선생님. 네.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세요? 지금 벌써 저녁 11시인데. 영원하다 원고, 영원하다 원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계속 열심히 일하세요. Keep working hard.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 사장님이 되셨거든요. 자, 직원들한테 여러분들 사장이니까 나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열심히 일하세요는 영어로 Keep working hard. Keep은 우리가 코리아그래피 안무를 뭐로 해볼까요? Keep? 이야, yeah, 괜찮아. Keep. 괜찮아요? Keep working hard. 해볼까요? 시작. Keep working hard. Yeah. 어머, 썬킴 학생. A, B, C, D. 어, 영어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 I'm a boy, you are a girl. 어머, 전국 1등 하려고요. You are... Keep studying. 자, 여러분들 집에 자녀분들 다 있죠? 네. 자, 뭐 하나 똑똑똑똑. 일단은 문 연 순간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 얘야, 그럼 계속 공부 열심히 해. Keep studying. 다시 한번 시작. Keep studying. 네. 쿨쿨 주무세요. 아, 우리 불쌍한 송킴 선생님.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피곤하신가 보네요. 아, no. Keep sleeping. 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남편분들 월화수목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주중에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주말에 좀 자게 놔둬요, 여러분들. 자, 남편 왜요? Not every weekend. 매 주말은 안 되겠죠. 하지만 가끔씩.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남편이라고 생각하고요. Keep sleeping. 그렇죠. 우리 성기 선생님은 안전운전 최고예요. 똑딱똑딱똑딱. 어머어머 잘하셨어요. Keep driving safely. 자, 외국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여러분들이 잠깐 탔어요, 지금요. 너무너무 안전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최고야. 그런 식으로 계속 안전 운전하세요가 영어로 Keep driving safely. 아, 성키 선생님. 힘든 일 겪으시죠? 아, 성키 선생님 뭐 문제 있으세요? 제가 캐리쌤을 믿어도 될까요? 계속 저만 믿으세요. Keep counting on me. Wait. 우린 보통 믿다가 trust라고 알고 있는데 count on은 하나, 둘, 셋, 세다 아닌가요? Count 자체는 세다라는 동사죠. 네. 그런데 count on 누구누구라는 표현 자체가 누구누구를 믿다,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So you can say keep counting on me. 이게 trust somebody는요, 정말 누구가 하는 말을 믿다고, count on은 약간 기대다. 힘들 때마다 내가 케일린한테 전화드려도 될까요? Okay, keep counting on me. 누구한테 의지하다의 뉘앙스, 믿고 의지하다의 뉘앙스가 있는 게 count on somebody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Count on me. Alright, 나만 믿어. Count on you.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 힘드시죠? 네. 다시 한번 영어 공부 힘드시죠? 네. 저희만 계속 믿어주세요. Keep counting on me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시청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 답을 하시면은 저게 답이야. 그냥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부하세요. 계속 공부하세요가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Keep going straight. Number two, keep studying. 자, 정답을 아시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영어날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복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죠. Right. Keep posting. Okay. 자, 우리 케일린 선생님께서 오늘 배우고 있는 핵심 표현을 매일매일 keep recording, 녹음하고 계시죠? That's right. I'm keep on recording.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그날의 핵심 표현 다 제가 녹음해서 올려놨으니까요. Please keep searching and keep looking. 자, 다음 코너가 뭘까요? 스토리텔링이요. 준비되셨나요? 네. 아하.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Wing it, use it.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서 전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꿈은 꾸고 계시는 자 우리 클로이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Today. Oh, so are you. 클로 선생님, 네. 또 많은 어머니들이 또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할 때 또 주의점, 또 팁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왜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지, why storytelling 여러 해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왜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토리텔링의 아이들의 정서를 뭐 함양시키기 위해서요? 네, 또요. 교감을 갖기 위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의 네, 그런 교감? 그렇죠. 근데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항상 실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영어? 해석. 해석. 자꾸 한 줄 들려주고 이 뜻이 뭐지? 확인시키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예전에는 입시 위주로 독해, 해석.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자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책 읽는 자체의 그 즐거움 I want to read 하기 위해서지 I can read 하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아 때 자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이게 연결고리가 돼서요. 초등, 중고등, 대학교 가서도 스스로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 해석 위주로 해주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네. 재미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이제 학습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재능보다 무서운 게 노력이고 노력보다 더 무서운 게 즐거움이죠. 우리 클로이 선생님은 그래서 영어날다 윙스를 재미있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즐기시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 더듬으셨어요. 소개해 언제요? 주실 때. 아 왜냐하면 그 네 사실이라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스토리를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 역시 I'm just ready 마인 준비했는데요. Really? 아, 맞춰보세요. 아셨죠? 네. 예? 시아버지. 시아버지. 며느라. 어? 젊으신 시아버지. 소고기 사 먹겠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광고대장 뽕뽕이? 물론 뽕뽕이는 EBS의 형제 방송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저는 That's right. Today's story is the farting daughter-in-law입니다. 아니 선생님 daughter-in-law는 며느리란 말이고요. 어떻게 금방 아세요? 네? 원고에 나와 있네요. 자, 이 며느리라는 단어 영어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Daughter in law예요. 풀어보면 daughter 뭐죠? 딸. 딸인데 in law 법적으로 얽힌 딸. 사실 왜 결혼하면 남편이랑은 시부모님이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법적인 관계지만 이러면 너무 무미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왜 결혼할 때 내 새로운 딸을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해서 요즘 결혼식 때 많이 이렇게 안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법적이지만 나의 딸을 얻었다라고 해서 며느리. 그리고 사위는 뭐라고 하죠, 그러면? Son-in-law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클로이 선생님께서는 집안에서 아주 good daughter-in-law이세요? 그렇죠, 아버님. 지금 대답하고 계신데요. 아, 그럼 저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어디 방송 보고 계시는 my father-in-law, mother-in-law. 저도 good son-in-law죠? 그렇다고 하시네요. 채널을 끄시는데요. 네. 아,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네. 스펠링을 할 때는 꼭 daughter, son 다음에는 hyphen, 맞아요. in, hyphen, law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며느리가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in-laws가 아니고요. Daughters-in-law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켈린 선생님도 빨리 시집에 가셔서 누구의 daughter-in-law가 되시기 바랍니다. I hope so. Someday. 선생님. Keep 네. promising. I will keep promising. 저랑도. 오늘도 저 스토리보드를 준비하셨네요. 자, 오늘 자 이야기 here we go. One day, a robber came up and threatened the daughter-in-law. Of course, she was not scared at all because who is she? She is the farting daughter-in-law.
when she let out a powerful fart. The robber was blown out of the country. Really? Thanks to her three steps farting, they could live happily ever after.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일단은 도둑과 강도는 물리쳤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사시는 시부모님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남편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Fart. Fart. 어? 이게 뭐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시죠? Fart는 뭐죠? 방귀. 혹은 방귀를 끼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 방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맨날 아침마다 저 맨날 그래요. 무슨 냄새만 나면 Who farted? You! 그럼 애들이 그냥 깔깔깔깔 그냥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the farting daughter-in-law, 방귀 대장 뿡뿡이가 아니라 방귀 끼는 며느리. 그죠? 또 영어로 또 스킷을 준비하시죠? 그럼요. 네. 자, 우리 ready action 외쳐 주실까요? Ready acti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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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Keep going. I mean, give me your money. Oh, okay. All right. Go away, or I will blow you away. Blow me away? How? This way. But it's smelly. 자, 방금 했던 그런 영어 대 꽁트를요. 네. 우리말로도 좀 번역을 해주시죠. 그렇죠. 아직까지 뭐지, what's going on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네. 한 번 더 해석과 같이 연기해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Ready, ready, acti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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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어쩌고 저쩌고. Good, good, good. 좋아, 좋아. Keep going. 계속 해봐. I mean, 그러니까 내 말은 Give me your money. 내놔. All right. Go away. 지금 저리 비켜라. Or I will blow you away. 안 그럼 내가 너를 날려버릴 거다. Blow me away? 나를 날려버린다고? How?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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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소품 담당. 아! 와! 아, keep body! 방귀 계속 껴놔야! 와! 기파링! 여기까지입니다. 날아가는 연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또 하셨던 그런 그 대화 내용 중에서 네. 오늘 패턴 keep ing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세 번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네. 아, 자, 첫 번째 뭐였죠? 어머,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아실 수 있죠? 오늘 빠져드셨군요, 저희에게로. 그래요, 계속해요. 그냥 가는 것도 keep going이지만 뭔가를 계속하라는 것도 뭐죠? Keep going. 그렇죠. 두 번째 뭐였나요? 선생님, 액션과 같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이거 잠깐, keep! 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오케이, 네. 같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 어떻게 해요? Keep going.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죠? 계속 방귀 껴! 계속 방귀 끼세요. 어떻게요? Keep farting! 자, 마지막에는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네. 있으세요. 매달려 계세요. 뭐라고요? Keep holding on. 다시 한번요. Keep holding on. 자, 그럼 우리 오신 어머니들과 또 연습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요. 이것도 그 상품으로 주실 거죠? 그럼요. 네. 오늘 너무 잘 재현해 주신 분께 아이와 스토리텔링 해보시라고 선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와, 눈빛 반짝반짝 빛나시네요. 자, 하고 싶으신 분. Keep raising your hands. 성공합시다. 한번 하세요. 자,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넘기시죠. 자, 일단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예, 저는 방화동에서 온 저기 5세, 6세 애기 엄마인 성은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6세면 딱 5세, 6세 스토리텔링에 흠뻑 빠져있을 나이죠. 그죠?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패턴을 한번 우리 세 가지 패턴 연습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클로 선생님에 이어서 한번 따라해보는 걸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요. 계속하세요. 계속해요. 계속하세요. 이게 제스처다. 당연히 해야죠. 네. 여기 윙이시에요. 김 가이. 네. 오, 좋았어요. 네. 자, 계속. 방귀 끼세요. 김 프라이티. 자, 계속 붙잡고 계세요. 김 하드먼. 와, 박수. 뷰티풀. 네. 너무 잘하셨네요. 선생님께서 직접 선물을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클로 선생님과 함께했던 우리 패턴 세 가지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생님에 이어서요. 자, 같이 한번요. 동작과 함께. 네. Keep going. 엉덩이 드시는 게. Keep fighting. 붙잡아야 꼭. Keep holding on. 와,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도 정말 환상적인 스토리텔링 해주신 우리 클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코너죠. Wing it! Sing it! 죄송합니다. 여기 인사동이 어디로 가나요? 직진하세요. 쭉! Keep going straight! 해야 되는 거죠. 자, 노래 불러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고 계시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아, 먼저 좀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제가 우리말로 던져드리면 바로 번역하시면 돼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그 명령을 내리면 네. 우리가 동시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 오케이. 그 동작을. 오케이. 네. 계속 춤추세요. Keep dancing. 랄랄랄랄랄랄라. 옆에 분들 잡으시고. 아, 계속 노래 부르세요. Keep singing. 옆에 분, 너? 네. 아, 계속 나를 사랑해 주세요. 오. Keep loving me. 누가 요즘 이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오, 네. 반사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노래 중에 이 부분이 있는데요. Keep watching him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쳐다봐라라는 뜻은 아니죠? 네,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그렇죠? 이 경우는 him이니까 아들을 뜻하겠네요. 어, 쟤 좀 잘 봐주세요라고 할 때 Keep watching him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영어밖에 못 쓰는 보모가 왔어요. 아들을 지금 그 베이비시터한테 맡게 되는데 우리 아들 좀 잘 계속 봐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Keep watching him. 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딸 좀 잘 봐주세요는 Keep watching her. 해야 되겠죠? 네. 자, 들어가 볼까요? One, two, three, four. Keep smiling.
Okay, it's time to wrap up the show. 마칠 시간인데요. 어머니들과 함께 한번 인터뷰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좀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어디 서신 누구신가요? 강북구 미아당에서 온 김미숙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영어 날다 참가를 해보시니까 어떠시나요? 저는 직장인이어가지고요.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1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았는데요. 직장인이 다니신데 어떻게 보실 수가 있나요? 오늘 제가 연가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참여해보니까 네. 훨씬 더 재미있고 영어가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왕 마이크 잡으신 김에요. 노래는 말고 계속 춤춰! 한번 영작해보세요. Keep dancing. 박수 여러분들. 자, 케리 선생님, 그리고 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매달 2일, 12일,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알아요. 이데이 아니에요? 저데이가 아니라? 이데이. 맞습니다. 이데이라고 해서 하루에 그날만큼은 우리가 영어를 한번 써보자라는 데인데요. 여러분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그 인포메이션 올라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퀴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공부하세요. 가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keep going straight. Number two, keep studying.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정답 다 아시죠? 네. 그럼 집에 가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꼭 다 몰려주세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정답 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가족 봄나들이 우리 또 픽처 이벤트가 진행 중이죠? 네. If you go on a spring outing, 봄나들이 가시면요. Take a picture, 네, 사진을 찍으셔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돼요. Then we have some prizes for you. Sure.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 둘이 이제 외국인인데요. 길을 지금 잃었어요. Where is the 인사동? I don't know. Where is the loo? Where is the loo? I don't know. I don't know. Excuse me. Where is the loo? 쭉 직진하세요. Keep going straight. 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1, 2, 3, 4 Keep smiling. Keep working hard. Keep studying. Keep watching him. 1, 2, 3, 4 Keep going straight. Keep driving safely. Keep counting on me. Keep loving me. 감사합니다. 시작. 화장실 어디 있냐 한번 여쭤보세요. Please make sure turn off your cell phone.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방구가 파워풀해서. 자, 노래 불러보시기 전에요. 불러보시기 전에요. 1998년도 대한민국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영화가 있었다. 뭐예요? 제가 조감독한 영화 DVD라면요.